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자 문재인 전 대표는 내부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. 문재인 캠프는 속이 끓지만 어떻게든 확전은 막아보려는 분위기입니다. 홍희연 기자입니다. 혹시라도 네거티브를 속삭이는 분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멀리하시거나 조금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. 가만히 여기 댓글들 보십시오. 지지하시는 분들이 또 팟캐스트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. 아 정말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. 한바탕 네거티브 공방을 벌인 뒤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를 작심 비판하자 문 전 대표는 내부 균열을 막자고 했습니다. 우리 내부적으로 균열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. 그래서 후보든 후보 주변의 인물들이든 네거티브만큼은 문 전 대표 캠프 내에선 당혹스럽다면서도 문 전 대표를 물어뜯어서 안 지사에게 좋을 게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. 최근 안희정 캠프에 합류한 사람들 때문에 안 지사가 변했다는 말도 나옵니다.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 전 대표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데는 이미 특혜가 없다고 입증됐는데 새로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문 전 대표 측은 해명했습니다. 당 지도부는 황급히 싸움을 말리고 나섰습니다. 서로 경계를 넘는 사후 비방은 이런 국민의 기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의 갈등이 자칫 재결합이 힘들 정도의 경선 후유증을 낳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. TV조선 홍혜영입니다.